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일단은 김민별 선수에게는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어요. 예. 단독 선두 지켜낸 김민별이었고요. 네. 박민지. 오늘 초반에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박민지가 5번 홀에서 장거리 퍼트로 버디에 성공했습니다. 확실히 첫 바운드도 좀 덜 튀고 있습니다. 예. 그린이 좀 받아주기 시작했고요. 됐다. 박민지는 버디 성공. 박민지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곧바로 버디 성공하면서 7언더파.